알아채도록 하는 AB의 곱슬 곱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요. 2차 부등식 관련된 문제죠. 자, 2차 부등식 관련된 개념. 자, x-α에 x-β가 나왔을 때 얘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죠? 편의상 우리가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은 알파에서 x가 베타 사이에 온다 이렇게 해결이 되죠. 그리고 x-α에 x-β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은요,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게 2차 부등식의 해법이죠. 자, 이 해법을 처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풀어요? 얘네 둘을 곱한 게 음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밖에 없고 그걸 되는 경우를 해보면 얘밖에 없다라는 원리로 나오고 곱한 게 0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보면 얘 또는 얘가 된다라는 거죠. 수식으로 기억하면 헷갈리기도 쉬워서 우리가 수직선상에서의 그림의 형태로도 기억을 하기도 하죠. x-α, x-β 0보다 작다 하면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게 부등식이 해가 되는 거죠. 알파, 베타 사이. 그리고 x-α, x-β가 0보다 크면은 알파보다 작거나 혹은 베타보다 크거나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기도 하지요. 해서 이제 뭐 옛날 옛적에 2차 부등식 처음 배울 때는 뭐 곱한 게 최고차항에서 2차항에서 양수일 때 곱한 게 음수라는 2차 부등식의 해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음의 기운 힘이 없어. 그래서 집안에 콕 박혀 있고 양수면은 막 힘이 넘쳐나 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나다니고 막 쏘다니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죠. 어쨌거나 그런 2차 부등식을 이제 처음에는 식으로만 공부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을 연계시켜서 설명하기도 하죠. 그런 류의 문제가 우리가 뒤에 21번에서 또 나오죠. 그렇죠? 자, 어쨌거나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2차 부등식만 풀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서 문제를 보면은 이거 해가 이거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해가 이렇게 되려면 2차 부등식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최고차항의 계수를 우리가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서 m값이 양수인 이런 2차 부등식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 2차 부등식의 그 2차식의 계수가 얼마예요? 1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m값을 1로 놓고 여기서 찾아주자고요. 그럼 여기서 얘 부등식을 전개해주면 뭐가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이 부등식이 얘랑 같고 싶대요. 우리의 a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우리의 b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그럼 a, b를 곱해주면 따라서 답은 얼마? 20으로 정리가 되겠죠. 해서 뭐 문제 자체는 간단했지만 개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항등식이죠. 모든 실수라는 말로 주어